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한 사람, 그 기록하고 또 우리 예레미야에게 정말 충실한 조력자였던 이 바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룩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네 장에 걸쳐서 네번 등장해요. 네 번. 네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레미야. 눈물에서. 예레미야 하면 그냥 왠지 슬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또 외로움의 선지자고. 근데 이 정말 외롭고 힘든 이 예레미야 옆에서 위로자요, 친밀한 빗벗으로 예레미야 대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생애 후반기에 사역을 같이 하면서 예레미야의 큰 힘이 되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방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선지자로서 멸망하기 전까지를 따지니까 한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사역용을 사역을 했는데, 23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룩을 옆에 조력자로 붙여주셨어요. 23년은 예레미야 혼자서 하고, 그 다음에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바룩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바룩과 공식적으로는 18년을 했습니다. 18년을 했는데, 이제 근데 사실적으로 볼 때는 공식적으로 예레미야가 선구자 사역을 한건 40년이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남방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패망한 유다와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식적인 예레미야의 사역은 40년이지만은 그 이후에 사역한 것을 보면 실제로 예레미야 사역은 훨씬 더 길어요. 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 23년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활동을 바룩 하다가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떠날 때 같이 떠나요. 어디 떠나면 애굽으로 갈 때. 그렇기 때문에 바룩은 예레미야 옆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이 조역자요, 충실한 대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정말 남방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 아주 험난하고 나라가 망할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게 급하게 변화되어 갔겠어요. 그런 시대와 어떤 상실의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과 예레미야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룩이 없었다면, 옆에 조력자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받은 계명,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긴 했지만,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3년 동안은 말씀을 전달 백성에 말했는데, 그 이전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룩이 등장함으로 그러기 때문에, 바룩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의 대필가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엄청난 영적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누가 볼때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을 때, 하나님이 남방유다를 비록 멸망하게 했지만 그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남방유다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 대한 민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있었는지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지만 이 바룩의 역할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룩은 실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바룩은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서기관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바룩하면 앞에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수식어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 대필자라는 말도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서기관 바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이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2절. 우리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다. 예, 여기 바룩이 누구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 이 서기관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문 직업입니다. 전문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 직업은 세습이 됐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부모가 서기관이 할 때는 그의 자녀들도 서기관으로 세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가 많았고 보통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출신들이 서기관 출신들이 서기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의 주된 업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옮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옛날에는 오늘과 같이 카피가 멋이 카피 머신이라고 촥 카피가 촥촥 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카피를 했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썼어. 근데 그 성경책을 하나님 율법책을 옮기는 거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뭐냐면 서기관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사의 직무를 기록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물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 하는 일이 있겠지만 이 서기관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은 그 굉장히 고위관적 중의 하나였고 오랫동안 그 교회 그 궁궐과 또 성전을 오가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직분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바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서기관의 직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바룩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형제가 있는데 예레미야 51장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6장 32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이 바룩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네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리 아들. 자,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예레미야 51장 5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누구의 아들? 네리아의 아들. 똑같죠?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 우리가 아까 바룩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네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룩과 네리아는 형제지간이에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찌되었지 간에 바룩과 이 네리아는 뭐 하는 형제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라야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왕 4년입니다. 4년에 그가 왕과 함께 어디로 갔다? 바벨론에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이 스라야는 병창감이라고 하면 오늘날 말은 왕의 보좌관이에요. 시종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 왕 4년은 시대적으로 보면 다니엘 3장에 금신상 세우는 사건 있죠. 그때 그 사건이 그 시기가 시드기야 4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3장에 그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 난 다음에 이 느관대살 왕이 어땠습니까? 각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울 때 뭐하러 다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다는 그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책임된 왕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그 낙성식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갔습니다. 갔을 때 그때 보좌관으로 누가 따라갔냐면 바룩의 형제인 여기 누구? 스라야가 따라간 거예요. 뭔 직분을 뭘 가지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왕이 보좌관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병창 뭐라 그랬습니까? 발음도 어려워. 발음도 어려운데 이 병창감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떤 성경책에는 시종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오늘날 왕의 보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뭔 사람이냐면 굉장히 높은 지위인 사람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의 형제니까 무슨 주냐면은 바로 그 형제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바룩이 써서 그 편지를 누구에게? 자기 형제 그 스라야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오늘은 그거는 그 본문을 따질 것이 아니고
바룩 형제 중에 누가 있더라? 왕의 보좌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바룩의 집안은 서기관 집안으로서 왕의 중요한 직책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냐면 궁궐이나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룩에 말씀한 것을 성령 두루마리처럼 그걸 들고 성전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룩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 누구에게? 이 스라야에게 편지를 주면서 어디 가가지고 네가 바벨론을 가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바룩이 가졌던 어떤 사회적인 위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바룩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바룩은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이 나라가 힘든 나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바룩은 그 나라에서도 잘 나가는 보겠다는 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의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서가 시간적인 순서별로 기록해 놓지를 않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했다가 또 역사를 이야기했다가 또 예언을 했다가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시대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념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룩을 언급하고 있는 네 장을 통해서 뭐 어떤 별로 분류를 할 거냐면 시간적인 별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시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38장, 39장, 40장, 41장에 보면 남방유도가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하네요. 그게 참 분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또 예언들이 막 등장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50장이 넘어가가지고 또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인 걸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레미야서를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뭐겠다?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4장으로 살펴볼 건데 어느 기준으로 맞춰서 시간적인 별로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룩이 예레미야서 등장한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인 별로 봤을 때는 36장이에요. 36장. 그리고 36장을 한번 펼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장에 보면은 그럼 이제 보면은 이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김이 왕이 오른 지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4년에 뭐냐면 바룩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지금 36장에 등장하는데 이때가 언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지 23년 만에 이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에 선지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여호아김 4년에 바룩이 조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 사역을 혼자 하고 있다가 이 4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룩을 부르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예레미야 3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예레미야가 말로 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는데 23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루마리 성경책, 오늘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두루마리로 줄을 말았어요. 말하는 거였어요. 그게다가 뭐였냐면 요시아 날로부터. 왜 요시아 날이냐면 요시아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처음부터 기별 받은 것들을 뭐하라? 다 기록하는 이야기예요. 기록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바로 4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을 부르습니다. 그러매 바룩이 예레미야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 모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바룩이 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룩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난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백성을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다가 낭독하라.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는 마음대로 궁궐이나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매 말씀을 줄 테니까 바룩에게 주어진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명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뭐하라? 낭독하라. 누구?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에 협력하게 되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죠? 아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바룩이 예레미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레미야는 환영받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10월부터 2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는 2500년, 2600년 때다 보니까는 뭐예요? 예레미야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란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였고 백성들의 조롱과 비난과 또 피방을 받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심지어 그 감옥에 가둬온 그런 경험도 몇 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길은 예레미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과에 조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독립운동과에 조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민족에 대한 확실한 해방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독립운동에 조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이 그 예레미야 사역이 조용한다는 것은 바룩은 뭐냐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의 모든 기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확신이 없었으면 바룩은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그 기술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잘 알고 있는 인맥들을 잘 활용해서 옆에서 예레미야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조력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조건을 갖추긴 했지만 예레미야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도 예레미야 똑같은 취급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바룩이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바룩이 고민을 했다 이런 건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 딱 나와서 부르니 예레미야가 부르니 여호와께서 그 하니까 바룩이 가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다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룩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기별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36장 8절에 보면은 38절에 보겠습니다.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뭐한 대로 저는 이 말씀이 자기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생각해 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성소를 짓는 과정이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그러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뭐냐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모세는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한 거냐면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넣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장에 자기가 명령한 대로 하여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해요 다 낭독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하면 손을 들고 내가 여기에서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보기 드문 정말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신앙이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자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예레미야와 함께 마지막 유다에게 사명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 바로 36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룩이 두 번째 등장하는 성경장은 몇 장이냐면 예레미야 45장이에요. 45장. 45장 시간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5장은 주인공이 바룩이에요. 바룩에 한정되어 있는 성경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45장입니다. 아 짧아요. 짧습니다.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룩의 마음속에 뭐냐 있었냐면은 절망이 왔어요. 비탄한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비탄한 마음이 온 거예요. 그 마음을 적어놓은 것이 45장 3절입니다. 43장.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거 너가 누구냐면 바룩이에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옛날에 네가 이렇게 말을 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도다라고 탄식 구장문이요. 쉬운 말로 하면 뭐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하셨다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장면이에요. 누가 보냐? 바룩이 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처음에는 우리가 36장에서 볼 때는 바룩이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응답하고 뭐 영적 갈등은 있었겠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그 종참을 했어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거랑 겪는 거는 달라요. 바룩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룩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룩이 이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같이 다니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바룩은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을 다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바룩이 비방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비방을 받을 때 옆에 있는 바룩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조롱을 받을 때 옆에 있는 바룩도 그 조롱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 바룩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이런 고통을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고통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뭘 더했다? 슬픔을 더하셨으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 한탄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45장을 할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런 한탄 소리를 듣고 무시했다면 45장은 이르면 45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룩의 그 한탄 소리를 듣고 뭐 하셨냐면은 그게 반응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45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바룩이에요. 너 예레미야야 바룩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한다고 보통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고 가만둘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바룩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0장 4절의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4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두에게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누락물로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4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못다가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에게 심판이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뤘다. 너는 지금 그 유다 백성이 너를 고통 가운데 하고 비방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린 심판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5절이 중요해요. 5절. 5절이 중요합니다. 45장 4절은 사실은 예레미야 계속 했던 말들이에요.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요지입니다. 지금 이 두 성경절 중에 요지가 두 개예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 큰 일이 뭘까? 뭘 찾지 말라는 말인가? 우리가 사실은 성경 이 전반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문장을 보면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큰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룩의 모습을 살펴요. 바룩이 정확히 여기 이 부분이 뭐 어떤 거라고 처음에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바룩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야심인지 야망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바룩의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좀 더 야망을 가지면서 내가 좀 높아볼까 내가 뭘 잘나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다른 데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을 통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걸 하지 말라 결과적으로는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바룩의 야심을 채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중을 보시고 바룩에게 바룩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야망은 채울 수도 없고 완성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20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 자기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그 전체를 다 다스리는 황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30살이 되니까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 30살이 되어서 정복을 한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탄식을 했냐면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며 탄식을 했대요. 30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다 내가 이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다 정복하는데 정복을 하니까는 어때요? 야 나는 이제 다 했는데 심심해서 뭐 할까 무슨 또 뭔가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습니까? 33세에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뭔가를 하고 싶으면 욕먹이 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바룩의 그 마음을 보시고 바룩아 너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야망을 가지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은 정말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변절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이런 변질되어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그러한 상태로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주를 알거든 뭐하라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도둑들이 뭔가 하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시험을 받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은 인간적인 야망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바룩아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고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문장이 참 재밌어요. 그 뒷문장이 뭐냐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뭘 내리라? 재난을 내리리라. 바로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것들이 아무 허망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니 너는 나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너는 너를 위해서 야망을 찾고 뭔가를 쫓아가 봤자 하나님께서 내가 모두의 재난을 내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망이 있었어요. 야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나라를 차지할 때 나는 예수님의 오른자리, 왼쪽 자리를 차지해서 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욕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로의 말씀을 빗대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야망을 찾지 말라.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다. 계속 말씀해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뭐 하지 못했냐면은 꺾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최고 절정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죠. 가룟유다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야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그걸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은 거예요. 그래서 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면은 예수님 팔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제 그 순간에 짠하고 이제 왕이 되므로 자기가 일등동신이 되어서 큰 자리를 찾아오고 싶은 그 야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야망 하나님의 뜻을 배제시키는 야망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제자로 받아가려고 했을 때 가룟유다는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망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했을 때는 마침내 그 야망이 가룟유다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허락하실 야망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비전 나에게 주 야망이라는 게 좀 나빠 보이지만 좋은 말 나오면 열정, 비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비전이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 연결되지 않으면 나쁜 뉘앙스 야망이 되는 거예요.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바룩에게 그 야망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40장 5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한탄에 빠져있는 이 바룩에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45장 5절에 끝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을 주듯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번 생명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 너는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보상으로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겠다. 바룩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의 생명을 보전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남방유다가 멸망할 때 그의 동족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지만 누구는? 바로는 잡혀가지 않았어요.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잡혀가지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바로는 끝까지 유대 땅에 남아서 누구랑 같이? 예레미야랑 같이 남아있는 유대 백성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유대 백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 그때 예레미야와 같이 갔던 걸로 성경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그 고대 문헌에 의하면 바룩이 애굽에서 죽임을 당해 죽었다. 어떤 사람은 또 바룩이 애굽에 갔다가 바벨론에 가 죽었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어떻게 잘 몰라요. 그런 두 가지 문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바룩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뭐냐면 보장을 하신 거예요. 하늘 생명도 보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를 일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바룩이 등장하는 장면은 뭐냐면 예레미야 32장이에요. 32장. 제가 아까 36장, 45장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32장이에요. 지금 제가 시대적인 순서별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32장에 가면 이 예레미야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냐면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그 해에 몇 달 전이에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남방 유다가 멸망할 거예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진치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시대틀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기별을 전합니다. 그 기별이 뭐냐면 아나돗에, 원래 예레미야 고향이에요. 아나돗에 너의 삼촌의 땅을 사라. 그 명령을 주는 기억하시죠? 그때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모든 그 법적인 문제를 맡아서 절차를 밟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밥들이 요청을 받은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 바룩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절차를 바룩에게 맡기는 거예요. 땅을 사고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받고 오늘날도 부동산 매매할 때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어요. 공식적인 절차. 지금 몇 달만 있으면 유다가 망하는데 그 돈 주고 땅을 사서 뭐 하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절차 과정 속에 이런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룩이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바룩은 예레미야가 23년 그때부터 같이 있다가 남방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조역자로서 또 성경을 기록하는 대필가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서기관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룩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나냐면 예레미야 43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4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유대 백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좀 똑똑하고 좀 뭔가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보기에 힘없고 좀 약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남겨뒀겠습니다. 그 땅에 남겨두는데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속국을 남겨두는 그 유대 백성의 총독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그달라는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을 세워주고 왔는데 아니 세워주고 왔으면 그 총독을 중심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분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 그달라를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살해를 하니까는 지금 뭐든 누가 세운 총독을 살해를 했어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살해를 했으니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과 좀 적대국이었던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도망가려고 할 그때에 그때가 일어난 사건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43장의 이야기예요. 도망을 가려고 할 그때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4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등장하죠. 바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안이라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냐면 예레미야가 막은 것입니다.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말을 거절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은 내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가지 못하게 했네요. 가지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나라를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방방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 2년 이후에요. 그때까지 예레미야와 바룩은 같이 있었다는 사건이에요. 저는 근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재밌다고 표현은 좀 이상하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때도 예언을 했는데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이라면 정말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요. 콩으로 메주를 쓰잖아요. 안 믿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 됐잖아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쳐들어왔고 또 포로 잡혀갔고 죽임을 당하였고 그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결과물을 봄에도 불구하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또다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사람은 지금만 믿으면 나중에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주신 비단에서 잘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룩이 성경상에서 시간을 뺄 때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예레미야 43장 7절이에요. 5절과 6절,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이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바룩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억지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4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과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그들은 죽었고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그렇게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은 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와 또 내리아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냐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거기에 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남방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적 기록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남아있다가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서 어디에 정착을 했다? 다네바스라는 곳에 정착했다. 이 다네바스는 시나이 반도 옆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애굽에 나일강에 있으면 나일강 동부 쪽에 위치한 그 도시래요. 그 도시가 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다바네스라는 도시. 그곳이 유다 백성들이 가서 정착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상에서는 그 뒤에 이들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학자, 고고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기로는 그들이 그런 거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 집했다가 여러 민족 섞여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여기 이 마지막 문장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갔던 그 애굽행은 그들에게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민족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룩이 여기서 끝나는데 바룩과 예레미야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민족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남방도가 멸망해 가는 걸 알았지만 그 백성과 함께 그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는 마지막 선자로서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였고 그 옆에 있던 바룩도 정말 충실한 사람으로서 충실한 이 바룩 옆에 조력자로서 바로 옆에서 끝까지 충실한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자 사역을 감당한 예레미야도 위대하지만 그 옆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자기의 직분에 채설을 당한 이 바룩의 세계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룩처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생명을 보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분명히 바룩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장담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생명물을 노량물로 전리품으로 줄이라.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조력자의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것을 기이 여기고 충실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보상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로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의 주어진 일에 끝까지 충실히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저도 바로가 같은 삶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곳에 모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께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는 신앙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내일 아침 저희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